네, 우리가 뭐 전망 얘기하면 유가가 120달러 이상까지 갈 것이다 이랬다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뭐 정점 꺾이면서 100달러 아래로 지금 WTI 유가가 내려왔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조선 기자재도 다 좋다 좋다 했다가 정말 요즘 시장을 보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맞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도 오늘장에서 또 다르게 반영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참 어렵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어려운 건 맞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시장 에서 단기적으로 시장 관점을 뭐 체크하는 것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크하는 게 좀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전일자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연준이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릴 부분은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뭐 정유사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약세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주목하기보다는 국제유가가 급락했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월 초만 하더라도 OPEC 플러스에서 깜짝 증산을 하면서 뭐 원유에 대한 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제유가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예. 6월 14일자에 WTI 기준으로 120불을 돌파한 이후에 다 그때부터 이제 유가가 꺾이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JP모건에선 러시아에서 이번에 감산을 하게 되면은 국제유가가 최대 3배 이상 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라든지 인도가 이 제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러시아의 그 산유량 자체가 감산되진 않을 거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 국제유가가 이렇게 꺾인다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증시 전망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수출 기반의 국가이죠. 미국과 같은 이렇게 내수 중심의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내수가 약하고 수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상반기에 수출 자체는 전년 대비했을 때 약 15%가량 증가되면서 수출이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예. 하지만 근데 이제 이번 상반기에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입이 많았다라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유가가 원유가 굉장히 우리 시장에 무역 수지 적자에 압박을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무역 수지가 다시금 흑자 전환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다시금 긍정적인 상황이 가면서 시장 자체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크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티실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게 참 요즘 힘들다는 게 넓고 멀리도 봐야 되는데 또 종목들마다 움직임이 달라서 네, 좁게도 맞아요. 봐야 되다 보니까 숲과 나무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유, 조선, 신재생주 요즘 최근 들어서 참 이슈가 됐던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 오늘장에서 맥없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네요. S월드 8%대 낙폭이고요. 이 밖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지금 태양광 그리고 풍력 쪽 모두 6에서 10%까지도 낙폭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또 좀 좁혀 가보죠. 그래도 네. 나무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거시적인 거 봤다면. 봤으면은, 네. 네. 어떤 섹터 봐야 할까요? 오늘은. 역시 뭐 예. 나무를 보자면은 아무래도 스마트 그리드 쪽을 단기적으로는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때이른 폭염이라든지 너무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예. 있다 보니까 냉방기 가동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로 인해서 전력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일 이제 전력 거래소에 따르면은 7월 초 이렇게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 자체가 9만 메가와트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지난해 이 수치 자체가 최대 전력 수요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기존 8월 둘째 주 정도를 피크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로 7월 5일자 전일 기준으로 전력 공급 예비율 자체가 한때 9%를 이탈하면서 8.8%를 기록하는 예. 모습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예비 전력 공급 예비율 자체가 10% 수준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발전소와 같은 이런
시설들이 가동 중단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을 부각받는 그 섹터가 부각받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 해당 섹터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 SDS를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워낙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의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단기적인 관심을 받는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타난다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런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정부 정책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 SDS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과거에 뭐 제주도에서도 이런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에 참여한 이력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사실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지난 2021년 1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춰가면서 하향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이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하단의 이 빨간 색깔 라인과 이 상단의 검정 색깔 라인 이 해당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막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해당 이 검정 색깔 상단 구간의 라인을 이탈하면서 다시금 좀 하락세를 가져가는 모습인데 해당 구간에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차트상의 흐름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가시성이 높은 만큼 삼성 SDS 대형 기업 중에서는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 역시나 중소형 기업인데 두 번째 기업으로는 옴니 시스템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1년 6월, 7월경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의 이슈로 인해서 전력 공급 예비율 자체가 떨어진다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서 당시에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70%가량 급등하는 모습들이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 이제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 갭상승 이후에 밀리는 흐름들이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지난 2021년 12월 연말경에 한 차례 발생했던 고점 구간대의 매물대를 맞는 구간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매물 소화, 물량 소화를 거쳤던 만큼 추후에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700원 부근을 좀 더 강한 수급을 동반해주면서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일진전기라고 하는 기업인데 사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이제 매각 이슈로 인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진그룹에 있는 그 종합 중전기 제조 업체인데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은 뭐 LS 전선이라든지 대한전선 이후에 한 3위에서 4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흐름의 연속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한 차례씩 급등하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 없는 조정을 거쳐간 다음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지속적으로 매물을 쌓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옴니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계단식 상승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자에 밀리는 흐름 속에서 매물대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관련 종목들이요. 장 초반에 좀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도 있고 PS텍 같은 경우도 그랬었는데 지금 좀 뭐 시장 흐름도 있겠습니다만 윗꼬리를 달고 음봉 전환된 종목들도 좀 있는 상황이네요. 삼성 SDS 같은 경우 강보합권이고 지금 일진전기 5%, 광명전기는 1%대 지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데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이렇게밖에 이제 여력이 그만큼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섹터를 공부해봐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최선호주는 어디를 봅니까? 그래도 이쪽만을 주력으로 하는 쪽을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건 투자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조금 더 내가 빠르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옴니 시스템이라든지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가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 SDS를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뭐 기본적인 물류 사업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반영받을 수 있고요.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측면에서 리레이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상반기 1분기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 약 5조 원 수준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물류 사업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M&A에 대한 뭐 추진 검토한다라는 이슈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삼성 SDS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류 쪽이 아무래도 2분기 실적도 견인할 것이다 이런 증권가 리포트도 나와 있고요. 한 18만 원, 20만 원까지도 지금 제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약간 보합권은 계속 유지가 되네요. 네. 예. 일단은 기술적으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역시나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두 가지 라인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12만 3천 원 구간이 이 빨간 색깔 중점적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만 3천 원이 손절 라인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4만 원 구간이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아무래도 매물대를 조금 더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 구간은 14만 7천 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S 오늘장에서 지금 보합권을 한 13만 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절 라인 12만 3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14만 7천 원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